똑똑. 블로터에서 뉴스 왔어요. 99초면 되고요. 거절은 거절할게요. 안녕하세요. 99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홍삼 챙겨 먹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면역력 꼭 챙기시고요. 저는 홍삼 먹은 힘으로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과 LG가 서로 노트북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사적으로 노트북 시장이 커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삼성은 화면이 돌아가서 태블릿까지 가능한 갤럭시북을, LG는 기존 그램에서 더 크고 가벼운 제품을 내놨습니다. 노트북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매욕 뿜뿜하게 만드는 기사네요. 하지만 가격대가 최고 사양에서 200만 원 후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노트북은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IA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데요. SKIA 테크놀로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과 폴더블 핸드폰의 보호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휘는 보호필름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에서 혁신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휘는 보호필름이라니 너무 신기했는데 상까지 받았다니 대단하네요. 이쯤 되면 주식 모르는 저도 약간 욕심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댓글로 소통해요.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런데 99초가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S-OIL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름은 비전 2030,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환경보호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환경보호에 동참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